식구별로 숟가락 놓는 게 있었어요. 사랑이 뭐길래 같은 거는 식구를 너무 많이 모셨어요. 그래서 계속 짓거려요, 그 여자는. 자, 이거는 제동이 거고, 이건 누구 거고, 뭐 그런데 내가 어저께 그 누굴 만났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. 그거를 했어요, 내가 집에서. 네. 아니, 왜냐면 집에서 연습하게 되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입만 달달달달달 하게 됐거든요. 근데 연기할 때 진짜로 행동까지 하면 갑자기 당황이 확 올 때가 있어요. 그러면 부자연스러워지고 확 돌아서거나 그럼 잊어버려져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지금 되게 기본적인 그런 그래요. 거를 근데 못 하고 그 있었다는 깨달음이 원동력. 있어요. 아, 그건 생활에서 온 겁니까? 그렇죠. 먹고 살아야 된다. 먹고 살아야 된다. 지금 우리 우아하게 합시다. 이거 네. 우아하게 해줄 거라면. 아, 죄송합니다. 깜빡했습니다. 아, 참나. 근데 어떻게 우아하게 되나, 이거를? 어, 인생의 어, 어떤 그 근데 왜 하셨어요 그렇게? 살아야지 됐고 아. 제가 그때 자일반 탈반인지 그렇게 소녀가장이 됐으니까 좀 늙은 소녀가장이지만 그게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가 내 아이들이 없었으면 아마 그렇게 열심히 일 안 했을 것 같아요. 아하. 아, 그 엄마의 힘이라는 거는 정말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힘이 나와요. 엄마라는 거는 본능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들을 막 그 한석봉이 엄마는 아닌데 내가 공부시켜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막 정말 아무 역할이나 들어오는 역할은 다 했어요. 아. 근데 만약에 남편도 있고 여유롭게 딴 사람들처럼 뭐 이 역할 할까 말까 그리고 골라서 하게 되고 그러면 발전 없을 거예요. 역대보고 제역도 하고 그렇죠, 뭐 그렇죠. 그게 나의 모든 연습이었을 수 있어요. 다 그러니까. 했어요, 다 했어요. 이야. 또 배드신도 하셨었고. 내가 굉장히... 천의 얼굴을 가졌다는 거. 나도 스물 몇 살 때는 예뻤어. 이것들 부셔버릴 거야. 베지털 같은 대가리 오늘 밤만으로 끝장날 줄 알아. 나만큼 분통해. 그래. 저랑 했을 때는 진짜 사실 할머니 하실 나이는 아니셨었거든요. 50대에 네. 그 할머니 역할을 한다는 어려운 결정 아닙니까? 여배우로서. 아마 정말로 내가 80이 되거나 그러면 대살 못 외워서 못할 거야 할머니 역할을. 아~ 그러니까 지금 할게 그랬어요. 특히나 할머니 이 가방 있잖아요, 배낭. 이것도 설정해 오시고 처음에 나갔을 때 내가 백팩을 좀 구해달라 그랬어요. 소품에 이게 없었어요. 대본에 있는 것만 구해오잖아요. 그랬더니 누가 구해달라냐고 또 인상을 팍 쓰더라고. 내가 필요하다니까 백팩이 왜 필요하냐고 또 그러더라고. 이거 없는데 내가 할머니를 많이 봤어요. 이제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걸 근데 보니까 다들 힘이 드셔서 이렇게 메고 다니시더라고요. 이게 드는 거가 힘이 들어서 백을. 그래서 나는 그 연구해서 달라 그랬는데 그렇게 또 소품이 호응을 안 해주더라고. 자 지금 이제 소품 담당 욕먹기 시작하네. 돌아가면서 다 욕먹는 거야. 스태프들 욕먹고. 야 나는 소품 담당을 욕할 줄은 몰랐어. 배우, 작가, 소품. 작가, 소품. 소품 담당. 작가가 나한테 물어봤어. 선생님 그거 어디서 난 무슨 생각이냐고. 그래서 내 생각이야. 누구 생각인 줄 알겠어. 그래서 이번에 그 정말 대박이 난 넝쿨당 하시고 나서 몸져 누우셨다고 들었어요. 아니 근데 몸져 누웠다니까 사극 찍는 것 같다. 아니 그 일찍 컸습니까? 그 작품에서 빠져나오기가? 아니 난 그런 건 아니고 너무 막 그 힘에 붙이게 해서 그런지 난 뭐든지 끝나고 나면 좀 알아요. 그렇게 알아요. 얘네 형부하고 그 무슨 정사신인지 하고 아주 혼났어요. 그 다음날 알아갖고. 너무 힘드셨어요? 그렇죠. 힘들죠. 그게 늙은 여자니까 난 더 힘든 거예요. 왜냐하면 강우는 내 아들보다도 어린 애인데 속상해. 나는 이거 못하겠다.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걔를 붙잡고 나는 막 걔보다 어른이니까 그런 맨날 그렇게 사는 여자처럼 그렇게 해야지. 그걸 앉아갖고 난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걸 어떻게 해? 어쩌자는 얘기야. 일을 하자는 얘기야. 말자는 얘기야. 결정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. 그렇죠. 예. 자. 지금 우리가 선생님 안경 벗었으니까 안 보여.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야. 그러면 뭐 저도 안 보입니다. 그러더라고. 그러니까 우리 무슨 권투 시합장에 지금 이거 붙으러 나가는 사람 같았어요. 그걸 아주 그냥 첫 테크에 갔어. 일찍 갔어. 그건. 그렇죠. 일찍 갔어. 임상수 감독이 윤여정 선생님은 첫 번 테이크서부터 뭐 심장과 영혼을 내놓는 배우라 그랬대. 그래서 나 이상하다. 내가 알기로는 걔가 내 칭찬을 그렇게 할 애가 아닌데 그런데 왜냐?
집에 일찍 가시려고.